CSS 정보를 이렇게 지금처럼 헤더 블럭 속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바디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아이언맨이 있어가지고 아이언맨은 공간이 좁으니까 슈퍼맨을 할게요. 슈퍼맨의 스타일. 그래서 우리 이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컬러 블루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슈퍼맨만 컬러가 블루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라인 그러니까 라인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걸 아예 그냥 외부 너무 좀 페이지가 좀 지저분해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빼서 아예 다른 데다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일에다가 이만큼을 잘라내고 그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고 그 내 안에 있는 내용만 잘라내고 잘라내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것만 살아있죠. 인라인, 슈퍼맨만 살아있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mystyle.css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죠. 만든 다음에 이 파일에다가 방금 잘라낸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을 이 파일을 my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 index.html로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들이는 방법은 마찬가지 헤드 블럭 속에다가 넣어줍니다. 링크예요. 링크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스타일 시트고 다음에 레퍼런스가 mystyle.css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외부 파일에다가 방금 그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 파일을 이렇게 링크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inclu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CSS 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라인 방식은 인라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의 엘리먼트 속에다가 CSS 정보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insert CSS info 어디다가 into an element.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start 태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밖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utside 파일 만드는 거죠. 뭐뭐뭐뭐.점 css라고 하는 파일이죠. 점이 너무 여러 개 있네. 그러니까 뭐 name.점 css라는 파일을 두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링크로 해서 가져오는 거죠. 링크해서 인덱스 파일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